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유니트 3의 수업 계획, Planning a Lesson. Planning a Lesson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리테솔 과정이기 때문에 테솔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약간 그 쉬운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지만요. 단지 영어로 강의를 안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내용은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우리말로 듣는 편안함은 있지만 내용은 잘 기억을 해두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용어 같은 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나중에 진짜로 영어를 가르칠 때 원어민과 함께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어로 수업을 할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이 Planning a Lesson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약 30분씩 3번, Section 1, Section 2, 그리고 Section 3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Section 1인 왜 수업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필요성, 이유, 어떤 실질적인 장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업 계획이 있어서의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가? 약한열 좋은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플래닝 레슨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그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한 14개 정도를 예를 들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플래닝 레슨 하면은 수업을 가서 그냥 가르치면 되지. 그걸 다 일일이 계획을 세워? 아, it's a waste of time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만약에 학습자들이 여러분들 훨씬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아는 것도 없고 또 나이도 어리고 한다면 마음은 좀 약간 포근하겠지만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기 때문에 수업하면서 훨씬 더 재미있고 박진감 있고 컴팩트 아주 긴밀하고 그다음에 그런 수업 질문에 일단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활기찬 그런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no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수업 계획을 잘 짜고 정교하게 준비를 한다는 것은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은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 시간이 좀 낭비 아니야? 내가 그렇지도 그 가르치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다시 한번 책도 읽어보고 이것저것 참고할 것도 많은데 수업 계획까지 일부러 다 짠다는 건 너무 시간이 낭비한 거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업 계획을 짜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보완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hard work가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다 장점이 있기 때문이고 훨씬 더 조직적이고 다음번 수업을 할 때는 훨씬 더 효과를 보기 위한 어떤 하나의 터전, 파운데이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담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외국인 강사들, 특히 그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외국인 강사들이 많이 한국에 오죠. 그런 강사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들에게 한국의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면 좋다라는 팁을 주기 위해서 강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많은 70%, 80% 이상의 외국인 영어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사실 영어 교육을 전공한 것이 아니다. 단지 모국어로서, native tongue으로서 I'm a teacher of English as a native tongue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ow do I plan? How do I teach English to the student who has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수업을 하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지 수업 효과가 있는지를 점점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슬럼프에 빠지고 내가 왜 영어 교사라는 직업을 택했나에 대한 어떤 회의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스스로 어떻게 수업 계획을 짜고 어떻게 수업을 가르치면 좋고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또 국가나 또 학교에서도 많은 그런 부분을 장려해 주면서 오늘날은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만큼 수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에너지틱하게 짠다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을 세울 때는요, 한 수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1년의 계획을 세울 것이고, 이번 학기, 한 학기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쭉 진행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 달은 어떤 식으로 학습 목표가 있을 것이고, 이번 주에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택할 것이고, 오늘은 이 1년 365일 전체 학습 커리큘럼 중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다. 쭉 연계되는 커다란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죠. 그만큼 수업 계획은 거시적이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콘크리트한 플래닝 어 레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교사는 수업에 필요한 말만 할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당연히 교사면 말을 많이 해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에게 커뮤니케이션 스킬, 커뮤니케이션 펑션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강화시키고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되도록이면 자기가 많이 떠들고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듣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의 요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필요한 말만 Teachers is only speak when it is just necessary. 라는 그런 의미죠. 필요할 때만 말을 할수 있고 나머지는 주로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면 학생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참여를 활발하게 하고 흥미롭게 하고 재미있게 신명나게 수업을 할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업 내내 자유 토론만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유 토론? It's a free talking. It's a very easy. But how could you build up a lesson? Build up a planning a lesson? Because this is a free discussion, but how could you introduce a specific topic in a classroom? 어떻게 수업에 어떤 특정 주제를 끄집어내는지, 그리고 그런 주제가 대부분의 학습자에게는 관심이 있는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서 프리토킹을 하고,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올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교사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다 하고, 또 문서로 남겨서 수업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은 필요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수업 계획을 잘 짜서 들어가면, 교사는 confident, 자신감이 만만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머릿속에 다 구상을 했고, 어느 정도 연습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아무리 신입 교사라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 계획을 그대로 따라한다거나 어떤 모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수업 계획을 짜놓고 하면은 조금 더 유연성 있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상황 바뀔 때마다 계획을 조금 유연성 있게 만들어 갈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 계획을 짜면 어떤 실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것은 하나의 수업 계획은 문서로 구체적으로 종이에다가 쓰고 컴퓨터 작업을 해서 딱 종이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차분하게 줄수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목조목 생각하면서 필요한 걸 넣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요번 학기, 오늘 혹은 이번 주, 이번 달, 이번 학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비슷한 다음 해에 필요한 그리고 또 다른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파운데이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인 어프로치라고 볼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교사라고 해도 항상 로봇처럼 다닐 수 없죠. 때로는 병가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주변에서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빠져야 될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substitute teacher라고 하죠. 대체 교사가 나올 때는 그 수업 계획을 딱 들이밀었을 때 누가 봐도 교사 정도라면 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겠구나.
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업에 손실이 없고 학생들도 훨씬 더 효과 있게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으로는 설명드릴 건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수업 계획에 필요한 구성 요소, component elements라고 했죠. So I'm going to talk about component elements of planning a lesson. For example, I'm going to exemplify 14 elements. 14개 정도의 구성 요소를 말하겠는데요. 수업 계획에는 무엇을 넣어야 되며 어떻게 짜야 되고 교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다 생각해 보면서 짜보는 거죠. 그런데 이 14가지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조직적인 이론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처음에 이런 것도 수업을 안 듣고 선생님들이 직접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낙서를 하다 보면 좀더 조직적으로 되고 하다 보니까 14개 정도가 가장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것이 이론화되고 어느 정도 정설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업 계획을 할 때는 어떤 대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물론 학생입니다. 학생이 교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대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나이와 수준, level, English proficiency, the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and age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습자의 나이가 어린이다, 혹은 성인이다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애는 뭐 예를 들면 수업 방법에 있어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다 하더라도 어린애에 맞는 cognition level, 즉 사고 능력에 맞는 주제를 택해야 되겠죠? 어린애들은 뭐 자기 자신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아주 심플한 주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훨씬 더 흥미로워합니다. 그러나 어른 같은 경우는 뭐 패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약간 소개 정도는 하겠죠. 그러나 뭐 그렇게 친기하고 좋아할 건 없지 않습니까? 어른들에게는 오히려 좀더 어려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토론거리, 논쟁거리, 시사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제를 얘기한다면 그 어른들은 이미 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단지 영어에 능숙자냐, 능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뉠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어려운 주제를 주면서도 자기 스스로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쟁적 주제나 시사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주제가 좋고요. 한편 어린이는 귀납법적인 어떤 그런 설명이 중요합니다. 일단 강하게 결론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왜 필요한 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은 그렇구나 하고 먼저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전인적인 방법, holistically 하게 수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동적이고 감정이 풍부하고 다섯 개의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언어학습에 holistically 하게 그리고 귀납법적으로 디덕티브하게 수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chant and song을 한다든지 어떤 만들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술 창작 같은 활동을 해본다든지 게임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어린애들이 즐겁고 신명나는 그런 액티비티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어른이 뭐 노래합시다, 뭐 챈트합시다 하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른들은 그런 동적인 액티비티보다는 조금 덜 동적인 액티비티를 하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명이 굉장히 연역적으로 이러하다, 그래서 이렇고, 그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연역적으로 인덕티브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수업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correct English를 express the correct English 할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 어른들은 훨씬 효과적인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성인들은 수업 시간에 액티비티, 노래, 뭐 움직임, 동적인 액티비티 이런 것보다는 토론 수업을 한다든지 학문적인 접근으로
어프로치를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번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예를 들면 나이와 수준에서요. 아까는 나이를 말씀드릴 거예요. 수준, 레벨에서 말씀을 드리면 학습자가 예를 들면 초급반이다 혹은 고급반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초급반은 영어 자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의 어떤 네 가지의 language skill, language function에 대한 어떤 스킬이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든 혹은 어린아이든 주로 토론적인, 논쟁적인 어떤 수업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라 하더라도, 논쟁적인 것을 좋아하는 어른이라 하더라도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우선 기본적인 능력, English competence가 proficiency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한 겁니다. 그리고 주제 학습보다는 문법, 어른 같은 경우는 주제 학습보다는 문법과 그다음 단어 선택, 표현력, 간단한 어휘 구사력, 그다음에 간단한 situational English 같은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그 학습자의 나이도 중요하지만 그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만일 또 고급반일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고급반일 때는 내용과 어떤 주제 중심의 학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훨씬 더 컨텐츠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주제 중심의 토픽 중심의 디스커션 같은 걸 하게 되면 영어 학습을 굉장히 집중할 수 있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말, 스피치를 많이 하고 스피킹을 많이 함과 서로 사고적인 행위, thinking process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긴장감 있는 그런 수업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주제에 변해서는 beginner들에게는 훨씬 더 논쟁적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문법적이고 설명적이고 또 적합한 어휘 선택이나 그런 것이 좋고, 그다음에 고급반에는 논쟁이라든지 시사 이런 것들을 주제를 잘 선택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학습자의 나이와 레벨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학생의 수입니다. How many students in one class?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즉 학생 수에 따라서 액티비티의 어떤 활동 범위나 또 그룹 짓기의 어떤 구성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학생 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한 100명 정도의 클래스 사이즈다, 50명 정도 사이즈다, 아니면 15명이다, 20명이다, 10명이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 혹은 강의 방법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예를 들면 논쟁 수업, discussion, debate 혹은 discussion class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논쟁 수업은 한 5명 정도가 만약 클래스 사이즈다 하면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discussion class는 사람이 좀 많을 때, 오히려 많을 때, 20, 30명 될 때, 오히려 논쟁 수업이 잘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심오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팍팍팍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한꺼번에 말을 탁탁탁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 30명 놓고, 15명 정도 이상의 어떤 클래스 사이즈에서, 필요하면 자기가 자유롭게, liberally, 혹은 voluntarily 하게, 파티시피이션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긴장감 있고 재미있는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무리의 학급에서는 논쟁 수업을 하는 것도 또 반대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크게 되면 학생들이 약간 산만해지고 발표하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거의 쳐다보고 그냥 듣고 참여를 잘안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 사이즈가 적당할 때 15명에서 한 30명 정도일 때가 가장 디스커션, 그룹 디스커션 혹은 디스커션 레슨 클래스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스킬, 랭귀지 스킬입니다. Read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 이게 네 가지 어떤 기능,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이 네 가지 기능이 잘 스킬, 숙련되어야 된다 해서 four skill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어떤 것을 좀더 강화해야 될 것이냐, 말하기를 강화하는 수업을 할 것이냐, 듣기를 강화하는 수업을 할 거냐, 리딩을 좀더 강화하는 수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라이팅 수업을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쉽죠. 수업을 강의를 들여다보면 이거는 뭐 장문 수업,
이거는 리스닝 수업, 이거는 뭐 리딩 수업, 독해 수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도 바로 랭귀지 스킬이 네 가지고 크게 나뉘는데 그중에서 어떤 점을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수업의 목표나 방향이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액티비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전문화된 그런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지만 교사는 특정한 한 개의 어떤 스킬만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영어 수업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스킬만 펑션을 강화해서 할 수가 없고 차라리 이런 얘기가 있죠. receptive skill. 즉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듣고 그다음에 읽고 하는 reading 하고 listening을 연계해서 오히려 한번 같이 해본다거나 아니면 productive skill 중에서 productive skill 해가지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글을 써본다거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두 개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는 spoken language에서 말하고 듣고를 좀두 개를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어떤 written expression, 이렇게 읽고 표현하는 뭐 써머를 해본다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연계적으로 묶어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요 어떤 스킬을 강화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학습 평가를 통해서 학습 진단이겠죠. 학습 진단을 통해서 먼저 쭉 리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룹의 대상자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리스닝이 약하더라. 하게 되면 일주일에 몇 시간은 리스닝을 좀더 강화해서 넣고 나머지 강한 건좀 작게 넣고 해서 잘 안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능을 사실 골고루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작문이면 작문 하나만 하고 또 독해면 독해 하나만 했는데요. 이제는 이네 가지 스킬을 계속 연계해서 리딩을 하더라도 말하고 듣고 그다음에 쓰는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수업이 요즘에 많이 그 하나의 패션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정석이고요. 그래서 네 가지 스킬을 사실 컴포넌트하게 굉장히 그 같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강화하고 다음번에 또그 강조점을 또 변화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네 번째로는요. 학습 대상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영어로 말하면 target language라고 말하는데요. 그 target language는 즉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가르친 언어가 어떨 것일까? 어떤 언어를 가르칠 건가? 이런 학습 언어를 지칭하는 의미인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그러면 이번에 문법 중에서도 가정법을 타겟 랭귀지로 하겠다. 나는 어떤 언어학적인 기능 중에서 단어, vocabulary, expression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하겠다는 어떤 타겟 랭귀지가 있죠. 그래서 문법 수업을 할 때는 현재 완료를 내가 좀더 specific 타겟 랭귀지로 하겠다. 읽기 수업에서는 단어 공부에 어떤 좀더 도전적인 방법을 역습 뭐 강화해서 비슷한 말, 반대말 뭐 이런 거를 이제 리딩을 통해서 한다. 이런 어떤 타겟 랭귀지를 하나 그 가지고 있는 거죠. 말하기 수업에서는 뭐 시츄에이션하게 음식점에서는 공항에서는 전화를 할 때는 뭐 이런 거를 해서 상황에 맞는 수업을 하는 것도 역시 타겟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 학습을 할 때는 짧은 수업 한 40분 혹은 50분 정도일 때는 한 가지 기능을 강조해서 수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기능을 다할 수도 없고 타겟 언어를 여러 개를 놓고 한다면 굉장히 산만해지기 때문에 한 가지 수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뇌에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교습 대상 언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해 볼때 가장 우선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문법 구조의 한 가지 양태를 골라서 한 가지 양태를 골라서 반복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즉 타겟 랭귀지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강화하고 반복하고 연습시키고 활동까지 하고 이런 반복적으로 수업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이 타겟 랭귀지의 중요한 의미죠. 그다음에 배울 단어 리스트 같은 것을 잘 해서 그것을 계속 리피티션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짜놓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타겟 랭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업 기자재 혹은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뭐 리스닝을 한다면 오디오 카세트라든지
아니면 CD라든지 아니면 songs and chant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수업을 할때 어떤 기자재가 필요한가,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생각해서 다 수업 계획에 기입을 해놓는다면 빠뜨리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제 효과적으로 컴팩트한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뭐 칠판 판서를 할 때는 펜이 있어야 되고 지우개가 있어야 되고 뭐 어떤 만들기를 할 때는 가위나 풀이 필요하고 이런 등등 것을 구체적으로 다 머릿속에 하고 그걸 종이에다가 문서로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aim이라고 하죠. purpose라고 하기도 하고요. aim인데요. 이 학생들이 what is the aim of your planning a lesson? 수업 계획을 할때 어떤 목표를 가졌느냐 할 때는 교사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죠. 그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느냐에 대한 그 지향점이 바로 학습 목표입니다.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길 기대하는 것과 또 교사가 가르치길 원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그 전에 어떤 것을 배우는 것에 따라서 학습 목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판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임 교사는 칠판에 뭔가를 적고 뭐 지우고 다시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기가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의외로 중요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판서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판서를 할 때는 왜 중요하냐면 아, 그 수업에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의 판서 칠판 내용을 딱 보면 아, 이러이러한 걸 배웠지 하고 한 30초 혹은 1분 만에 쭉 보고 다시 리뷰를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개념이나 단어 같은 것도 앞부분만이라도 적어 놓으면 학생들이 아, 그래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이 앞부분만 적었지만 이건 full vocabulary가 뭐 elephant에서 ellie라고 썼을 때 아, 그건 elephant였지 하고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학습을 요약할 수 있는 점을 굉장히 강화돼서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떠한 다양한 수업을 했는지를 잘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서를 할 때는 이쪽 오른쪽에는 문법 부분에만 강조를 해서 중요한 걸 적고요. 가운데 부분은 뭐 vocabulary라든지 단어 같은 걸 얘기하고요. 또 왼쪽 부분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법을 아그그뭐 단어와 문법과 또 왼쪽에는 뭐 다른 뭐 situational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뭐 표현을 한다든지 주제에 대해서 토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섹션을 구분해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칠판에 그림을 그릴 때, 도표를 그릴 때, 차트를 그릴 때 등등 어떤 시각적 보조를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학습 계획을 할 때요, planning a lesson 할 때는 교사는 수업, real situation in the classroom에서 어떤 것들이 발생할 건지 미리 예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이런 것을 내가 가르칠 때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혹은 이런 예상을, 이런 걸 가르치면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는 이전에 이거 무엇을 가르친지를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향한 거죠. 이런 걸다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거나 할 때는 혼돈스럽게 대처하지 않고 그걸 미리미리 다 하려면 구체적인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다 짜서 넣어야 되고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사가 수동태를 배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I was hit by a ball. 이렇게 말할 때, I was hit by a ball. 이라는 표현은요. hit 해가지고 현재, 과거, 분사 형태가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만약에 수동태를 배우기 전에 현재 완료, 뭐 과거, 그 다음에 현재형 이런 걸다 배웠다 하더라도 히트가 워낙 세 개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이 분사 형태인지 아니면 현재형 상태인지 과거 형태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교사는 재빠르게 I was hit by a ball 하고 말했을 때 내가 공에 좀 맞았어라고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이럴 때의 히트는 HIT는 분사 형태의 히트다라는 것을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궁금한 거를 풀어나가면서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다음에 작년에 배웠던 거, 그리고 어저께 배웠던 거, 그다음에 오늘 배울 거, 앞으로 배울 거를 잘 연계해서 예상 질문을 하고 학생들에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 한다면 훨씬 더 박진감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죠? 그다음에 기본 전제라고 하는데요. 그걸 assump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ssumption이라고 하는데, assume something. 그래서 뭔가를 미리 예측하고, 이러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수업이 가능하다. 이런 학생들은 이미 이런 수업을 이런 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법의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서 이러이러한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ssumption이 있어서 어떤 대상의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요번 학습 시차에서는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가정법 과거를 예를 들면 가르칠 때는 조건법이라는 if conditional, first conditional, second conditional, 가정법을 second conditional 하면 조건절은 first condition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을 가르칠 때는 이미 조건절을 배워야 가정법을 가르치고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현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first conditional을 알아야지만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If I had a million dollars, I would buy a new car. If I had a million dollars, I would buy a new car. 해서 형태는 문법적으로 볼때 과거의 시제를 쓰는 거죠. would 혹은 had. 과거 형태를 쓰지만 이것은 if I have a million dollars, I will buy a new car 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조건절이라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의 가능한 상황 혹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긍정적인 상황을 얘기한 반면에 이런 가정법은 꿈이나 소망을 나타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을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어떤 의미적인 차이, 그리고 문법적인 차이, 시제적인 차이 이런 걸다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위해서는 그 학생이 그 이전에 어떤 수업 혹은 그 학습 단계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전제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은 단계별 학습이라는 거죠. 왜냐면 한 수업이 만약에 40분 수업이다, 50분 수업이다, 2시간 수업이다 할 때는 나름대로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 스테이지 바이 스테이지, 단계 단계마다 필요한 그 학습의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보통 학급이 시작되면서 도입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그것이 왜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과거에 배웠을 때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한 도입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도입을 하면서 유도를 잘 하고 진짜로 학습을 하면서 연습하는 그런 단계도 필요합니다. 프랙티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연습을 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활동, 액티비티를 통해서 그걸 확실히 자기의 지식으로 집어넣고 몸에 익히고 말에 입에 익히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즉,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서 한번 활용해보고 수업에서 직접 현장 실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학습별 단계 단계마다, 스테이지 바이 스테이지마다 굉장히 중요한, 매듭 혹은 연접 부분,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좋은 수업의 14가지 구성 요소 중에는 11번째로는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중요한 것은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전체 영어 시간이 한 학기에 이만큼 있고 1년에 이만큼 있고 중학교 3년 동안 이 정도의 수업을 투자했을 때는 이 정도의 학습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오늘 수업 1시간 혹은 50분에는 어떠어떤 수업의 일과를 마쳐야 되고 이 정도는 학습할 수 있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다는 어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단계마다 좀 중요한 타겟 랭귀지를 정해서 그 타겟 랭귀지를 완숙하고 성취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의외로 수업 계획을 짜면서 쭉 연계를 해서 나름대로 교사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시간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로봇처럼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마다 학생들의 수준이나 또 교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돌발적인 질문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 늦춰질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속 그 아는데도 지루하게 그 학습 단계에 머물지 말고 조금 진도를 빨리 빼서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학습 계획을 플래닝을 레슨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유연성을 가진 수업이 되겠죠. 그 때문에 수업 계획은 내일 수업을 한다 하면 바로 오늘 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치를 대충 미리 짜놓고 그거를 이렇게 쭉 리뷰를 하면서 연계성을 쭉 생각해 보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와 반대로 내가 오늘 학습 목표량을 이만큼 정했고 이만큼을 한다고 했지만 학생들이 의외로 좀 어려워하겠다면 조금 더 지연을 해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도 필요하겠죠. 그만큼 어떤 시간을 정해놓으면 물리적인 시간을 정해놓으면 훨씬 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잘 안배해서 할 수 있다 한 점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간을 잘 짜놓고 그것이 남는다 할 때는 어떤 부수적인 액티비티 같은 걸 하면 되겠죠. 부수적인 수업 계획을 짜서 컨틴전시 플랜을 짜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액티비티라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연장된 수업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말하죠. 다음은 12번째로 상호작용, 즉 영어로는 interaction이라고 합니다. interac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interaction is very important to teach English because it's among student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because this is a sort of communication between two group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or between two students, or among students. 그래서 굉장히 수업 중에 어떤 그 활동,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중요한 것이고요. 그 상호작용은 꼭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룹 액티비티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룹 액티비티 할 때는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의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도 다 구체적으로 짜놓는다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수업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담당 교사가 수업을 어쩔 수 없이 못한, 피치 못해서 못할 때 병가라든지 아니면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체 선생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교사는 말을 적게 하고 또 학습자들이 오히려 수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학습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강화하는 그런 학습 목표가 훨씬 더 학습 교육 방법이 요즘에 훨씬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번으로는 수업 계획의 어떤 중요한 부분인데요. 진행, procedure이라고 하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이냐, how to proceed your lesson.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procedure, 진행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학생이 제일 중요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중요한 대상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쭉 시간을 잘 안배해서 진행, 학습 효과를 높여가고 내가 목표했던 수업을 가리키냐는 수업 진행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수업의 어떻게 보면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주의 깊게 계획을 잘 꼼꼼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procedure, 진행입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은 실제로 무엇을 짜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짜야 되느냐, 그리고 왜 짜야 되는지는 구체적인 목표와 그 방향 설정이 있고요. 진행 기록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럴 때는 남이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수업 진행을 짜야지 자기 스스로도 명확하고 또 훨씬 유연성 있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수업을 할 뿐만 아니라 대체 선생님이 왔을 때도 임기응변적으로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수업 진행을 이렇게 잘 짠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퀘스천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진행을 사실 꼼꼼하게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석 배치인데요. 좌석 배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즉 어떻게 앉혀야 내가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강의를 할때 훨씬 효과적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럴 때는 orderly row. 그래서 일렬 배열주로 한다. 만약에 이제 어떤 수업을 하고 확인하면서 연습하는 관계다 할 때는 계속 연습도 선생님이 혼자 하고 학생들이 할수 없죠. 그럴 때는 그룹 짝짓기라든지 3, 4명 혹은 7, 8명까지 그룹 액티비티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좌석 배치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게임을 할 때는 저런 둥그렇게 앉는다든지 또 오히려 학생들에게 책상을 다 치우고 가운데 둥그렇게 앉는다든지 뭐 율동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좌석 배치도 오히려 파격적으로 할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시험을 본다 할 때는 굉장히 남한테 커닝하지 않도록 잘 정렬된 상황에서 또 자기 실력을 그대로 볼수 있도록 아주 그 엄숙하게 시험을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좌석 배치, sitting arrangement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4가지까지 이제 수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수업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트 3의 섹션 1은요, 수업 계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의 긴장감과 충실함, 자신감, 그다음에 문서로 남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병가를 할 때, 혹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체 선생님 와서 수업을 효과적으로 손실 없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다음에 14가지 학습 계획 어떤 구성 요소는 교사가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될 어떤 미니멈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수업을 계획을 꼼꼼하게 짜는 것은 많은 시간이 의외로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다 하는데 그건 시간 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더 꼼꼼하게 짤수록 좋고 좋은 수업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교사는 더 신뢰감 있고 자신감 있기 때문에 좋은데요. 이런 수업 계획을 짜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교사가 좀 오랫동안 하다 보면 수업 계획 짜는 것도 이제 나중에는 금방금방 하게 됩니다. 좋은 수업을 하기엔 14가지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학습자의 나이와 수준, 그 다음에 학습자의 수, number, 언어 기능의 4가지, four skills of language function, 이렇게 얘기하고, target language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수업 기자재는 materials를 모으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aim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판서, boring work, board work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문제점 예상해서 question 미리 생각해 보고, assumption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단계별, stage by stage는 어떻게 그 커버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요. 시간은 얼마만큼 걸리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인터랙션은 어떤 식으로 커버할 것이냐, 그리고 프로시디얼 수업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sitting arrangement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도 14가지 정도는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14가지 수업 계획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가장 심장부가 뭐라고 했죠? 네, 수업의 lesson procedure, class procedure, 진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행은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될 어떤 수업 계획의 심장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떠셨는지요? 다음번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수업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만 인사를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articipation. Bye bye.